열차 운영 방식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며 공청회까지 무산됐던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곡선 건설이라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이사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지역 재개발 사업 예정지를 돌아보니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반발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 업주들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종 간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더욱 분노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양주시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자는 농지에 혼합 폐기물 2천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열차 운영 방식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며 공청회까지 무산됐던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당초 기본 계획안은 단선 환승이었지만 복선 건설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게 된 건데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7호선 옥정 포천 연장 사업 공청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공청회에 들고 나온 열차 운영 계획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1안은 기재부가 승인한 기본 계획이고 2안은 서울교통공사의 직결 반대에 따른 대안이었습니다. 지난해 두 개안을 비교하는 공청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경기도는 환승과 일부 차량을 직결로 연결하는 복합적인 방안과 환승이지만 복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열차 운행사인 서울교통공사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1,50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당초에 그 단선으로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고 반대해서 지난번에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선 환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또 예상됩니다. 사업비 증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 저기 정치인분들과 저희가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방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포천시가 제안한 복선 건설입니다. 복선으로 추진되면 안전성은 물론 통행 시간도 최대 10분 단축되고 이동 없이 환승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1호선 등 다른 노선과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단선에서 이제 복선으로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철도가 7호선뿐만 아니라 또 1호선이나 GTX 신호선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가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와 포천시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주민들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기재부가 환승 없이 직결로 승인했고 예비 타당성이 면제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뭐 경제성 따지고 수요 따지고 운영 따지고 이러면은 뭐 BC 저 양반들 얘기는 BC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1 이상. 그러면 그거를 안 되니까 면제해서 그 사업을 해주겠다.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데 이제 와서 경제성이 안 맞다? BC에 안 맞다? 그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는 조만간 기재부에 복선 건설 방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포천 시민들이 삭발 투쟁까지 하며 얻어낸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포천시가 마련한 복선 건설 대안이 주민과 기재부의 동의를 얻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입니다. 이 중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방식의 재개발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의정부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들을 취재해봤더니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공공주도 개발보다는 민영 개발이 낫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민간 재개발보다 더 빨리 짓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모델입니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공공이 재개발을 직접 시행하고 향후 분양까지 주도합니다.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을 5년 내로 단축하고 주민들에게는 민간 사업보다 10에서 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합니다. 의정부 장암 5구역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 사업 조합은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조합 측에 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진행이 빨리 되고 있어요. 저희 사업지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의정부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총 10곳. 모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은 상태로 이 중 6곳은 이미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이 꽤나 진행된 탓에 이제 와서 사업 방식을 돌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으로 진행하면 수익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익성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정부는 돌아가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지 그거. 다만 아직 조합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곳에선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에 참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조합이나 이런 조합 추진위 같은 게 성립이 안 됐는데 자꾸 좌절되는 데 같은 데는 이제 인센티브 용적률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사가 주도하니까 좀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를 테니까 그런 데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하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여서 의정부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모델이 만들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집합금지 반발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 업주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 간 조치 형평성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의정부 양주지부 백진호 사무국장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업에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만큼 어려움이 크실 텐데 뭐 어떻습니까? 거의 7개월. 7개월간 영업을 못했고 그다음에 제한전 영업이라 그래서 준수상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각 저희뿐이 아니고 각 관할 관공서에서 뭐 매일 나와서 확인도 하고 거기다 또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그런 준수상을 지키는지에 대한 감시를 많이 했죠. 감시를 많이 하면서 그 감시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8개월 정도를 영업을 못했습니다. 네, 생계 절벽에 서 있다는 목소리들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폐업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빈손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시설 자체를 원상복구를 하랍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이 원상복구 하는데 그 이제 일반 그 철거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돈이 얼마 드냐?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 집세 임대료 못 냈지, 보증금 다 깎였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철거 비용까지 대고 나가라고 하니까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폐업을 하는데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군요. 그 어려운 현실에서 나온 이야기죠. 지난 1일에는 의정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무슨 희생을 했냐. 공직자 급여를 기부해서 자영업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셨어요. 그 주장에는 뭐 여전히 변함 없으신 겁니까? 2월 1일 날 집회하면서 뭐 공무원 월급들 뭐 11치만 그거는 그냥 솔직히 너무 진짜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그냥 하는 소리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직히 한국 공무원들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시와 공무원도 그 답답함을 잘 알고 있어서 더 가슴이 무거웠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건물주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호화 사채업종으로 분류돼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려고 해도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가 거의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적용 안 해도 되지만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좀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것도 저희한테 큰 소망입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신 건데 이 밖에 또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 겁니다. 평등하게. 제발. 진짜 진정 제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제발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아니 왜 저희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정부의 방역 대책이 보다 세밀하게 조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진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지만 거리 노숙인들에게는 유독 혹독한 겨울입니다. 일자리는 물론이고 끼니 해결도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감염까지 걱정인데요. 최근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까지 발생해서 더 우려됩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한 지하철역, 매일 저녁 많게는 10여 명의 노숙인들이 이 일대를 떠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숙인은 방역 필수품이 된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왜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너무 그거 지켜봐서 지켜 가시라고. 인천 부평역도 비슷합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자 지하도 곳곳이 노숙인들의 임시 거처가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대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요즘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무료급식소도 많이 없잖아요. 딱 뜯어 먹으라. 어? 뜯어 먹어.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매서운 겨울 추위는 매년 힘들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까지 겹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노숙인 자활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리 노숙을 전전하다 시설에 입소한 60대 김모 씨. 김 씨는 코로나19에 일용직 일자리마저 잃었지만 지낼 공간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이제 사고가 좀 있는 바람에 이제 몸을 다친 상태에서 이제 지금 혼자 이제 벌이도 없고 힘들게 살다가 안 그랬으면은 좀 저기한 말로다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상태에서. 하지만 이 자활시설도 지금은 감염 불안감에 추가 신규 입소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숙인들이 발붙였던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동절기니까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일들이 많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코로나 관리도 상당히 시급한 편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노숙인들이 잇따라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어 소재지 파악 등 행방을 찾는 데만 일주일 이상 소요됐습니다. 생활 양태상 평소에 건강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주거가 일정치가 않아서 관리 대상으로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의지하던 최소한의 안전망까지 위태로워지면서 힘겨운 혹한기, 자칫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폐기물 업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는 한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폐기물 업자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신리에 농지 약 3,000제곱미터를 제3자 명의로 임차한 후 해당 농지에 혼합 폐기물 2천여 톤을 무단 폐기하다 적발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1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920억 원으로 3월과 6월에 각각 1,260억 원씩을 배분하고 정책 공모는 5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돈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지출 기본 방향에 따른 것으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TV 나라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